안녕하세요. 구주모입니다. 오늘 시간엔 여러분들과 같이 2021년도 수학 임용시험에 출제된 미적분학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출 강의를 듣기 전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어땠나요? 늘 그렇듯이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잘 풀어내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은 이변삼수 f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3승 분의 x제곱으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함수에 대해서 아래 나오는 이 적분의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 식을 보니까 적분이 무려 3개나 있네요. 그래서 좀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출제자님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시해 줬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식은 총 3개의 이와 같은 적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각각의 적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적분을 주는 영역은 전부 다 다르지만 하지만 적분해 주려고 하는 그 피적분 함수 중에는 뭔가 공통의 요소가 보입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바로 피적분 함수 fx,y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피적분 함수를 한 대로 묶고 그리고 영역을 합쳐서 위에 새 적분을 조금 더 간결하게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첫 번째 적분에 나와 있는 적분 영역을 A, 그리고 두 번째 적분에 나와 있는 적분 영역을 B, 그리고 세 번째 적분에 나와 있는 적분 영역을 C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A라는 영역을 좌표 평면에서 y가 루트 2분의 1보다 더 크고 1보다 더 작고 그리고 x는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보다 더 크고 y보다 더 작은 이러한 범위 내에 있는 xy 좌표들의 집합으로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라는 집합은 우선 Y가 1과 루트 2 사이에 있고, 그리고 X는 0과 Y 사이에 있는 그와 같은 점들의 집합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라는 집합은 y가 루트 2부터 2 사이에 있고, 그리고 x는 0부터 루트 4 마이너스 y 제곱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점들의 집합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문제에 나와 있는 새 적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영역 A랑 B, C를 다 합친 그런 영역에서 함수 fxy를 적분해준 값, 마이너스, 가우스 x 플러스 y를 영역 A에서 적분해준 값, 이렇게 두 적분의 차로 주어진 식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의 골은 바로 이와 같은 두 적분의 차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적분들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적분해 주려고 하는 적분 영역들이 기하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 영역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밑작업을 좀 해놨는데요. 즉, 안에 있는 파란색 원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와 같은 원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파란색 큰 원은 역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그러한 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가 y는 x라는 이와 같은 직선을 빨간색 직선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 이 빨간색 직선과 안에 있는 파란 원이 만나는 이 점에 x좌표랑 y좌표는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점에 y좌표를 루트 2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직선과 바깥에 있는 파란색 큰 원에 만나는 이 점을 생각하면은 이 점에 x좌표랑 y좌표는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루트 2,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에 y좌표를 제가 왼쪽에다가 루트 2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은 다른 데서 이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영역 A, B, C를 규정하는 이와 같은 범위를 보고 이와 같은 도형들을 그린 것인데, 즉 첫 번째 부등식을 보면은 루트 1-y제곱이 x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등식 때문에 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이와 같은 파란색 원을 그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x가 y보다 더 작다라는 그런 부등식이 있죠. 그것 때문에 제가 y는 x라는 이런 직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x는 루트 4-y제곱보다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있잖아요. 바로 이 부등식 때문에 제가 바깥에 있는 큰 원을 그린 것이고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모양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이 세 영역 A, B, C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영역 A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A는 Y가 루트 2분의 1부터 1까지 움직일 때 X가 루트 1-y제곱부터 Y까지 움직이는 그와 같은 영역인데, 한번 그림을 보면은 Y는 지금 여기 루트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임의의 y를 하나 고정을 하면은 그때 x는 루트 1-y제곱부터 y까지 움직이는데, 지금 y가 이 파란색 원과 만나는 이 점에 x좌표가 다름 아닌 루트 1-y제곱이죠. 그쵸? 그리고 y가 이 파란색 직선과 만나는 점에 x좌표가 y가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임의의 y에 대해서 x가 움직이는 범위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니까, 따라서 이 분홍색 선들을 우리가 다 그려주면은 바로 영역 A는 제가 분홍색에 빗금친 이와 같은 영역이 될 것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영역 A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영역 B를 한번 그려보죠. 영역 B는 Y가 1부터 루트 1까지 움직일 때 X가 0부터 Y까지 움직이는 그런 점들의 영역이죠. 그쵸? 자, 그래서 Y가 1부터 루트 1까지 움직이면 Y는 이 범위 내에 있을 텐데, 이때 우리가 Y를 아무거나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X축과 평행한 선분을 그었을 때 그 선분이 y는 x라는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생각하면은 그 점의 x좌표는 다름 아닌 y니까, 따라서 0부터 y까지 움직이는 x, y의 모임은 바로 이와 같은 파란색 선분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영역 b는 다름 아닌 이와 같은 파란색 선분들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영역이니까, 따라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와 같은 영역이 다름 아닌 영역 B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제 영역 C를 그려보도록 하죠. 영역 C는 Y가 루트 2부터 2까지 움직일 때 X는 0부터 루트 4-y제곱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점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루트 2랑 E 사이에는 임의 점 Y를 아무거나 하나 뽑고, 그리고 Y에서 X축과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선분이 바깥에 있는 이 파란색 원과 만나는 점을 생각하고 이 점의 x좌표를 생각하면은 이 x좌표는 뭐가 되죠? 그렇죠. 다름 아닌 루트 4-y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니까요. 자, 그래서 영역 C에서 y좌표가 y인 그러한 점들을 젖히는 이와 같은 빨간색 선물인데, 근데 y가 루트 2부터 2까지 움직이니까, 따라서 영역 C는 이와 같은 빨간색 선분들로 채워지는 바로 이와 같은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영역 A, B, C가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까,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이와 같은 영역에서 두 함수 f랑 가우스 x 플러스 y의 접근을 각각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A랑 B, C 영역을 전부 다 합친 그런 영역은 뭐죠? 그렇죠. 바로 다름 아닌 제가 이렇게 연두색으로 빗겨진 영역이 A랑 B, C를 다 합쳐준 그런 영역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역에서 함수 F를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적분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적분을 계산하는데 알맞은 그러한 좌표계를 하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의 선택은 이와 같은 좌표표면 좌표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극좌표계가 있는데 과연 어떤 좌표계가 이 적분을 계산하는데 더 적합할까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치환 적분을 선택할 때는 주어진 영역을 치환했을 때 변수의 범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나오는 그런 좌표계를 선택하는 게 치환 적분을 선택하는 하나의 요령이라고 여러분께 강조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연두색 영역을 각각 좌표표면 좌표계랑 그리고 극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어떤 좌표계가 변수가 분리가 되어서 나타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위에 있는 이 평면 좌표계는 변수가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죠. 그쵸? 왜냐면은 A라는 영역에서 보면은 X좌표가 Y좌표에 의존하고, 역시 B라는 영역에서도 역시 X좌표가 Y에 의존하고, 영역 C에서도 X좌표가 Y에 의존하니까 평면 좌표계는 이 영역에서의 적분을 계산하기 그렇게 좋은 좌표계는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극좌표계로 이 연두색 영역을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즉, 이 연두색 영역에 있는 점을 우리가 극좌표계 R세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R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과 2 사이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도 세트는 이 각도가 4분의 파이니까 세타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연두색 영역을 극좌표계로 표현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영역이 될 것인데, 근데 이 좌표계에서는 R과 세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타내어져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두 변수가 서로 독립적으로 표현되니까 우리는 극좌표계가 이 연두색 영역을 표현하는 더 좋은 좌표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S라는 집합을 극좌표계에서 R이 1 이상, 2 이하, 그리고 세타가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 그와 같은 극좌표계의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A랑 B, C를 합집한 이런 영역에서 F를 적부해준 값은 S라는 영역에서 F를 극좌표계에 대해서 적분해준 이와 같은 값과 같아지겠죠. 그쵸? 자, 그럼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 그리고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F,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는 R의 3승분의 R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값은 R분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적분 값은 R은 1부터 2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세타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데, 지금 F가 이렇게 쓰여지고, 뒤에 R이 곱해져 있으니까 R은 서로 약분이 되어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R과 D 세타에 대해서 적분해준 이런 값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R과는 무관하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적분을 먼저 해주면은 이 적분 값은 그냥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세타가 되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이 적분 값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세타를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접근해준 그런 값과 같아집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피적분 함수의 부정적분은 다름 아닌 2분의 1 곱하기 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2 세타. 이 녀석의 값에 세타가 2분의 파이 때 값에서 세타가 4분의 파이 때 값을 빼준 그런 값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가 될 것인데 여기서 사인 파이는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이 값은 8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첫 번째 접근의 계산값은 다름 아닌 8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이제 우리는 뒤에 있는 이 두 번째 접근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전에 먼저 영역 A에서 가우스 X 플러스 Y라는 이 함수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그것부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X 플러스 Y가 1인 직선을 그어보면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의 직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X 플러스 Y가 2인 그런 직선을 그려보면 그 직선은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아까 A라는 영역은 바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색칠된 영역이란 것을 아까 살펴보았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분홍색 영역에 있는 이미의 점 P를 아무거나 하나 뽑고 그리고 그 점의 X좌표를 X0, Y좌표를 Y0라고 그렇게 둔다면은 그럼 X0 더하기 Y0의 값은 1 이상 2 이하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 분홍색 영역이 X 플러스 Y는 1이라는 직선과 X 플러스 Y는 2라는 이런 두 직선 사이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분홍색 영역에 있는 점들 중에서 X0 더하기 Y0가 정확히 2가 되는 지점은 분홍색 영역과 그리고 직선 X 플러스 Y는 2가 만나는 딱 이 한 점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이 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점들에서는 X0 더하기 Y0 값이 1 이상 그리고 2보다는 스트릭트하게 더 작을 것입니다. 바로 1,1이라는 이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있는 점들에서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 A에서의 가우스 X 플러스 Y를 접근해준 값은 A에서 1,1을 뺀 나머지 점들에서 이 함수를 접근해준 것과 같은데 그런데 이와 같은 영역에서는 가우스 X 플러스 Y의 값이 1이란 것을 아니까 이 값은 다름 아닌 A에서 한 점 1,1을 뺀 그런 영역의 넓이랑 같아지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경계는 넓이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을 아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영역 A의 넓이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접근값은 다름 아닌 영역 A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분홍색 영역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분홍색 영역의 넓이는 우리가 접근 계산 없이 이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와 같은 삼각형의 넓이에서 그 안에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되니까요. 자, 그럼 이 삼각형의 윗변의 길이는 1이고 그리고 높이는 1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런 원에 8등분 해준 것이니까 8분의 파이가 되어서 따라서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다름 아닌 영역 A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접근 계산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되므로 따라서 앞에 있는 값에서 뒤에 있는 이 값을
빼주면은 그 값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이 문제는 굉장히 험악하게 보였지만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차분하게 분석해 나가다 보면은 이 피자분함수 중에 F가 서로 공통으로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 세 개의 적분의 합을 이와 같은 두 개의 적분의 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영역 A, B, C를 각각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A랑 B, C를 전부 다 합친 그런 영역이 이와 같은 잘린 부채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아는데 이 영역은 극좌표계로 표현하면은 그럼 각각의 변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치환 적분을 선택하는 요령이 다름 아닌 이렇게 각각의 변수가 분리되어 나타내는 그런 좌표계를 선택하는 것이 치환 적분의 선택 요령이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극좌표계를 이용해가지고 영역 A랑 B, C를 다 합친 영역에서 F라는 함수를 적분을 해주면은 그 값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적분값은 본질적으로 영역 A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은 계산임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문제가 처음에는 다소 험악해 보여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가 배우고 연습한 대로 생각을 전개해 나가기만 하면은 그럼 결국에는 문제가 다 쉽게 풀리니까 겁먹지 말고 자신감 있게 푸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럼 오늘 미적분학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22년도 미적분학 기출문제를 또 가볍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